무슨 민원이 되고. 민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자,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이제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많을까요? 네. 근데 우리는 학부모 민원을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? 한이라고 생각해요. 두려워요. 근데 왜 한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교직의 본질적인 그런 게 있어요.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. 가능하면 정말 완벽함을 기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만사의 학부모를 대할 때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 우리 직업 특성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하거나 건의를 하면 그걸 뭐로 받아들이기가 쉬워?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. 제가 스쿨폴리스라고 칭합니다. 우리나라에 스쿨폴리스가 자리잡적한데 제가 많이 기여했어요. 그 친구 경찰 교육원 가서 300명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경찰들이 왜 선생님들 민원에 이렇게 벌벌 떨어? 민원 질문인데. 그래서 아, 내가 볼 때 그런 속성 때문에 늘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, 이것이 세상 미래까지 얽혀져서 그런 거다.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더 많아? 질문이나 뭐 건의가 더 많아. 그래서 이제 놀라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? 교육부에서는 매년 민원 그 Q&A 책까지 나와요. 본질적인 역할이에요.